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랑 같이 준비를 해봅시다. 우선 보시다시피 지금 화창한 낮이기 때문에 낮도 아니고 아침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먼저 바르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맥의 프레펜 프라임 선크림인데 이거 제가 벌써 산 지 11월에 샀기 때문에 한 3개월이 넘었는데 30ml밖에 안 되는 용량인데도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어서 네. 30ml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가지? 우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크림은 프라이머 기능이 들어있어서 바르고 난 다음에 되게 쫀쫀해져요, 피부가. 그래서 다음에 올리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들이 진짜 쫙쫙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서 화장 전에 쓰기 되게 좋은 선크림이고 사실 그냥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있죠. 뭐 잠깐 뭘 사러 간다던가 아니면 운동하러 간다던가 할 때는 이 선크림 말고 조금 다른 약간 저렴한 선크림을 발라주고요. 얘는 화장하기 전에 제가 발라주는 애예요. 지금 제 기준에서 이 정도는 홍조가 별로 안 심한 거예요. 제 기준에선. 남들이 볼 땐 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크서클이 조금 있어서 이걸 먼저 코렉터로 조금 잡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제가 롭스에서 구매했던 LA걸 포로 컨실러라고 이게 컨실러 용도로 쓰기에는 굉장히 노란 빛이 색감이 많이 돌아요. 저처럼 약간 보랏빛의 다크서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피치 색상으로 약간 보정을 해주시면 색보정을 해주면 눈 밑이 조금 환하게 밝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커버력이 엄청 좋거나 되게 두껍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얇게 발리면서 색보정이 되는 느낌이라 저는 얘를 다른 데보다는 항상 눈 밑에 다크서클로 가려주고 있어요. 약간 눈 밑이 환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 맞다. 저는 지금 마시면서 할게요. 제가 이게 티 전용 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티를 이렇게 담아놨는데 너무 오래 담아두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빼면은 물이 떨어지면서 아, 뜨거워! 떨어뜨렸어. 이 컵 있죠? 컵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줄게요. 너무 많이 우러나온 것 같은데. 아, 뜨거워. 오늘은 파운데이션은 이 이니스프리 제가 또 요즘 한창 또 잘 쓰고 있는 이게 되게 촉촉한 타입인데 저는 막 얼굴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막 물이 흐를 것 같은 그런 피부 표현보다는 살짝 새틴 마무리를 좋아해서요. 요거를 바를 때는 웨지 퍼프랑 저는 같이 써주는 게 제 마음에 드는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 중에서 같이 준비할 영상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너무 귀엽게 언니 엄청 긴 Get Ready With Me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말 대잔치 이런 느낌으로 찍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조금 길게 편안하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화장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화장 외에 다른 것들도 그냥 수다 친구랑 수다 떠는 것처럼 주저리주저리 열심히 해볼게요. 왜냐면 그게 제 전문이거든요. 사실 맨 처음에 이렇게 카메라 딱 틀어두고 카메라 앞에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서 떠드는 게 약간 조금 이상했거든요. 어색하고 사람은 진짜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맞는 게 어느 순간 떠드는 것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에 막 흠칫 놀라고. 다음은 컨실러. 이거는 나세 레디언트 크리미 컨실러. 근데 이미 눈 밑을 한번 잡아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크서클은 피하고 이렇게 잡티 있죠? 항상 왜 오른쪽에만 이렇게 잡티가 나는 거지? 이쪽에는 뭐 여기 하나? 이 정도밖에 없는데 항상 오른쪽 얼굴에 뭐가 많이 나더라고요. 커버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진짜 써보셨을 법한 그런 컨실러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거 딱 나왔을 때 진짜 약간 센세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안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조금 두껍게 올라가고 특히 눈 밑에 이거를 바르면 크리즈 현상이 저는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작은 잡티 가리는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티 얘기로 돌아가면은 제가 원래 엄청난 커피 성애자거든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추위도 사실 많이 타는 편이 아니라 한 겨울에도 그냥 뭐 카페 안에서는 당연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밖에 돌아다닐 때도 그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들고 잘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요. 너 무슨 영하 10도에 그 차가운 걸 들고 돌아다닐 생각을 하냐면서 저희 엄마도 맨날 뭐라고 하는데 걔면은 제 티는 가려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어제 새로 산 팩이 있어서 그걸 했는데 할 때는 몰랐거든요. 모델링 팩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부가 너무 맨들맨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장도 너무 잘 먹고 제가 이거를 근데 한 번만 쓰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몇 번 더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베네피트 헬로플로리스. 근데 이거는 색감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들어가 있는 애라서 투명 파우더만큼 입자가 곱고 가볍게 발라진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여기 가렸던 잡티 있죠? 그런 데 위에 살짝 덮어서 한 번 더 정말 가볍게 커버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눈썹과 이 외곽 여기만 살짝 쓸어주고 눈밑이나 다른 볼 부분은 생략할게요. 이건 오늘같이 웨지 퍼플에서 이미 그 기름기가 살짝 광이 죽었을 때 이 파우더를 써주는 편이에요. 다음은 쉐이딩. 이거는 투쿨 포스쿨의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인데 저 이거 진짜 다 쓴 거 보이시나요? 이제 하나 곧 새로 사야 돼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다가 끊기는데 커피 얘기를 돌아가면 우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굉장히 좋아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또 커피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밤에 자기 전에 전 진짜 자면서도 마시다가 그냥 잠들어도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그 카페인의 영향을 정말 안 받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많은 분들이 막 에너지 드링크나 카페인 들어간 거? 그런 거 마시면은 잠 못 자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더라고요. 전 진짜 영향을 너무 안 받아서 하루에 그냥 뭐 다섯 잔도 마시라면 마실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커피에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하루에 막 세 잔 마시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건성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피부에 수분이 많이 없는데 카페인을 마시면은 더 수분이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이번 새해 목표가 하루에 커피 두 잔 이상 마시지 않기였거든요. 그래서 저 원래 거의 아침에 한 잔 꼭 마시고 친구랑 만나면 또 한 잔 마시고 뭐 목마르면 한 잔 또 마시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대신에 아침에 커피 말고 이 티를 끓였어요. 이것도 뭐 카페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커피만큼 강하진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 쉐이딩은 여기 가장 윗부분에 연한 컬러. 아 무슨 커피 얘기하고 티 얘기하다가 한 10분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복숭복숭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제가 항상 하다가 진해져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고 싶어서 오늘은 콧대는 피해주고요. 여기 코끝에만 잡아줄게요. 그리고 아랫입술 밑에 그림자 효과를 주고요.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주면 우선 첫 번째는 아랫입술이 당연히 도톰해 보이고 두 번째는 아랫입술이 도톰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얼굴에 입체감이 좀 더 살아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턱이 짧은 편이라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주는 건 아니지만 턱이 조금 길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약간 그림자 효과를 넣으면 턱이 살짝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입꼬리가 내려가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끝에 있죠. 여기를 살짝 올려줘요.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를 잡아주면 가만히 있을 때 여기가 조금 더 열려 보이면서 올라간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이런 미세한 효과들이 전체적인 인상을 되게 달라 보이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분들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조금 컴플렉스다 입꼬리 내려가는 게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한 팁? 복숭복숭 메이크업이니까 애교살도 살짝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 항상 하듯이 이렇게 웃고 여기 이렇게 웃으면 튀어나오는
그 그림자에다가 한 번 더 음영을 주기. 이렇게. 네. 그리고 눈썹 앞머리는 제가 바비 브라운의 토프 색상으로 파우더 형태의 이 섀도우를 눈 앞머리에만 발라줄게요. 이 티가 여기가 이렇게 약간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낡고 뭐 오래 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디자인 자체가 이렇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보더니 너 왜 그 다 해져 있는 옷을 입고 다니냐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디자인이라고 막 멋을 모르네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할로윈 이렇게 귀여운 티셔츠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이렇게 품이 있는 반팔인데 그냥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 말에서 충격받았어. 언니가 사준다면서 이렇게 해진 옷 입고 다니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 보이나요 좀? 괜히 언니가 그 말하고 나서부터 원래 이거 밖에도 입고 다니는 옷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못 입겠더라고요. 막 언니가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프리사이즈기도 하고 이게 진짜 가볍거든요. 그래서 약간 집에 있을 때 입는 홈웨어로 이게 변신을 해버렸어요. 파우더로 살짝만 가볍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그 눈썹 뒤는 이 하드포뮬라, 쉐몰라의 하드포뮬라로 그려줄게요. 제 모양 나 있는 대로 제 본연의 눈썹을 조금 살려서, 모양을 살려서 그려줘볼게요. 약간 눈썹 끝이랑 아이라이너 그릴 때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유일하게 말 못하는 구간? 제 눈썹 모양 자체가 약간 요렇게 나 있어서 끝에가 되게 얄쌍하게 빠져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요 모양을 살릴게요. 그리고 이 눈썹 마스카라는 이니스프리의 깔끔 브로우 카라. 이게 솔이 진짜 얇아서 이렇게 살에 묻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특히나 저는 이걸 뒤까지 다 안 해주고 앞에만 살짝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숱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이 묻어넣으면 더 진해질 수도 있는데 솔이 얇다 보니까 액도 적당히 묻어나와서 네, 좋아요. 눈썹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베이스는 이 토니모리의 터치 누드. 굉장히 옅은 누드빛의 음영 컬러거든요. 다음은 모노아이즈의 캐시미어. 아무래도 이거는 펄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코랄빛이다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묻혀서 발색을 조금 강하게 내줄게요. 쌍꺼풀 라인에 한번 쫙 다 발라주고요. 안쪽으로. 그 다음에 위로 살짝만 올라가기. 그럼 이렇게 블링블링 코랄코랄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 언더도 해야 되는데 언더는 아무래도 손으로 하면 영역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니까 브러쉬로 잡아줄게요. 이거 눈 앞머리까지 안 해주고 여기 반까지만 올게요. 대신 약간 뒤쪽 삼각존을 두껍게 칠해서 전체적으로 눈매가 약간 내려오는 느낌으로. 그리고 눈 앞머리에는 이 웨이크 메이크의 펄 오로라. 이름이 너무 예쁘다. 펄 오로라. 이것도 샴페인색의 펄이 굉장히 자글자글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인데 이거는 브러쉬에다가 덜어서 여기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다음에 여기 눈 앞머리도 살짝 터치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여기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눈썹 앞머리에 발랐던 바비브라운의 토프 색상으로 조금만 덜어서 끝에 음영을 안 주면 눈이 너무 부해 보일까봐. 근데 왠지 걱정되는 게 이거를 하는 순간 화장이 조금 진해질 수밖에 없어서 코랄코랄 느낌이 안 나올까봐 약간 걱정돼요. 얘는 눈꼬리 밑에 많이 넣어줄게요. 그래서 눈이 살짝 꼬리가 처진 느낌으로 내려간 느낌? 여기 삼각존에 이렇게 브라운 색상, 진한 브라운색을 넣어주면 눈꼬리가 확실히 여기보다 약간 처져 보이는? 눈꼬리가 내려가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끝과 이어주고 딱 이 정도로 음영을 줄게요. 자, 라인을 그려봅시다. 이거는 프로의 청담의 브라운 컬러인데요. 젤 라이너고요. 먼저 점막부터 채워줄게요. 젤 라이너를 할 때는 정말 그 점막 흰 부분을 채우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여기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준다는 느낌으로만
저는 젤 라이너를 발라요. 젤 라이너가 점막이 올라가면 약간 붙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자주 번져가지고 젤 라이너로는 속눈썹 사이만.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쪽 쌍꺼풀 두께와 이쪽이 굉장히 달라요. 여기가 더 두껍기 때문에 라인도 조금 더 굵게 그려야 되고, 여기는 쌍꺼풀이 여기까지 져 있지만 여기는 살짝 끝까지 안 져 있고 여기까지 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라인을 그릴 때는 가운데는 거의 생략하고 그려주는 편이에요. 여기 앞에 그리고 가운데는 우선 냅둬요. 이쪽은. 그리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여기랑 맞춰가면서 여기 라인을 잡거든요. 이게 바로 짝눈의 비애죠. 라인은 제가 보통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많이 그리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조금만 더 도톰하게 그리고요. 저는 끝에가 뭉툭하게 끝내는 것보다 보통은 이렇게 조금 엣지 있게 싹 올라가는 형태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가운데를 조금씩 조금씩 뒤에서부터 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라인은 이렇게 그렸고요. 먼저 마스카라를 할 텐데,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눈을 계속 하다가 마스카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뭔가 딴 거 하고 싶은 날? 저 오늘 속눈썹을 붙일지 말지 모르겠어서 줌을 다시 땡기고, 볼터치는 오늘 코랄코랄한 느낌이니까 나스의 오르가즘을 쓸게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제 이 색이 제가 알기로 무슨 동양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블러셔? 먼저 탑? 뭐 1위였나? 3위 안에 아무튼 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뽑혔을지,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지 알 만큼 이건 정말 너무 예뻐요. 이런 색이니까 너무 베이비 핑크같이 막 귀여운 느낌보다는 펄도 들어가 있고, 약하게 발색하면 그 약하게 발색한 대로 아무 메이크업이나 잘 어울리는 또 느낌이 있고, 진하게 발색하면은 발랄하면서 통통 튀는 그런 볼을 또 연출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저는 여기 광대부터 살짝 쓸어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를 감싸주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광대가 오히려 덜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발라요. 이렇게 하면 볼터치 완성. 이거 하이라이터까지 다 해줄게요. 이거는 더밤의 메리루만 아이죠. 일단 턴 다음에, 특히 코에다가 아까 쉐이딩을 많이 안 해줬잖아요. 콧대랑 코끝만 해줬는데 여기에 너무 조금 강하게 쉐이딩을 잡아주면은 티가 굉장히 많이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가 높아 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코끝에 하이라이터를 넣어주고, 여기 있죠? 쏙 들어간 부분. 여기 미간에 한번 잡아주면은 자연스럽게 코를 올리는 방법일 거예요. 다음에 여기 광대도 한번 잡아주고요. 이렇게 인중, 아까 음영을 줬던 가운데 옆에 인중 3 여기에다가 살짝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빛이 이렇게 반사될 때마다 약간 반짝반짝하면서 광이 이렇게 뿜뿜 터져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입술은 뭔가 마지막에 발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먼저 마스카라 해줄게요. 이거는 헤라의 리치 컬링 마스카라. 조금 굳어가지고 약간 수명을 다해서 곧 버려야 될 것 같긴 한데 한 마지막으로 한 두세 번 더 써주고 진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오늘 약간 너무 수다쟁이 모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침에 준비할 때 정말 같이 준비해온 영상 아니면은 그냥 메이크업 튜토리얼 같은 거는 아침에 절대 안 보거든요. 오히려 집중해서 보느라고 저는 제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그 유튜브만 볼 수 있는 시간에 메이크업 튜토리얼이나 뭐 하울 이런 거를 보고요. 아침에는 같이 준비한 영상 아니면은 저는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노래를 틀어놓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아까 말했던 그팩 있죠? 어제 하고 잤다는 처음으로?
그거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아, 아니면 파운데이션이 그냥 잘 맞는 건가 나랑? 이렇게 마스카라가 됐는데 이쯤에서 이 롤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씻고 머리를 말렸는데 여기 가르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롤을 한번 말아주면은 이따가 머리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손질이 가능하고 여기 뽕이 팍 살아서 이렇게 이렇게 미리 어디 갔어?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묶어주면 너무 웃긴데? 너무 웃긴데? 그리고 입술을 할 텐데 입술은 코랄이니까 오늘 차차 틴트를 쓸게요. 제가 약간 욕심쟁이라서 입술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셨겠지만 저는 입술을 두 가지 컬러를 섞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로만 약간 만족을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오늘은 이거 하나로만 발라줄게요. 이러다가 또 나중에 수정할 때 또 두 개로 하는 거 아니야? 얘도 한 지금 한 세 통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눈썹을 안 붙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람은 진짜 화장할 때 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 겟레디미 찍을 때 되게 급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 마음이 되게 급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횡설수설하고 있고 막 머리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막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은 급한데 또 손은 안 따라주고 머리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거든요. 이걸 제가 항상 쓰는 아리따움의 6호 데일리. 저 이 다음에는 진짜 다른 속눈썹 쓸게요. 너무 아리따움 이 아이돌 라인을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다른 거를 해올게요. 그리고 우선 이거는 반으로 자른 거예요. 다 붙이지 않고 반만 양쪽에 붙여줄게요. 아무튼 제가 저번에 너무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는 조금 맘 편하게 여유있이 촬영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으면 속눈썹 붙이지도 않았겠죠. 근데 내 시간이 남다 보니까 속눈썹도 붙이고 그러고 있네요. 제가 옛날부터 목소리로 굉장히 많은 별명들과 목소리로 저를 기억하거나 아니면은 목소리가 특이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먼저 붙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저는 지금 집에서 혼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평소보다 잔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셔야 되니까 평소보다 조금 피치를 낮춰서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할 때는 제가 실제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긋나긋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실제로는 목소리가 되게 깨랑깨랑 하는 스타일이라서 가끔 저도 모르게 친구들이 있다 보면 친구들이 막 이렇게 귀 막아요. 막 너무 귀에 막 꽂혀서 아프다고.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아, 이 목소리가 어떻게 나갈지 저도 모르니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너무 다행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목소리에 관련된 썰이 있거든요, 제가 또. 근데 이거는 지금 화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하면서 제가 또 풀을게요. 그럼 저는 우선 옷부터 갈아입고 올게요. 네, 옷을 다 입고 왔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요 안에 포인트? 팔과 이렇게 목에 포인트가 있는 이 하얀색 블라우스는 제가 1년 전에 에이랜드에서 구입을 했던 상품이고요. 요 파랑색, 이 예쁜 파랑색 니트는 제가 이런 느낌, 이런 색감의 니트를 찾고 있어서 지그재그 어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보다가 제가 원하는 색감의 니트를 딱 발견을 해서 그냥 옷을 먼저 보고 샀던 제품인데 이건 달리샵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어쨌든 고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반으로 묶어줍니다.
머리를 막 여러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한땀한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크게 크게 잡고 쭉쭉 내려주는 끝을 살짝 안으로 이런 느낌? 그러면 네, 정돈된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죠. 네, 이 정도로만 해줄게요. 아무튼 썰을 풀자면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죠. 중학교 때 그 교실에 1, 2, 4, 4분단 맨 뒷자리에 네, 제가 지정이 됐어요, 자리가.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당연히 수업 시간이니까 대놓고 떠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고 제가 옆에 앉은 친구한테 뭐라 이렇게 속삭였거든요. 뭐 오늘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난 근데 분명히 진짜 작은 목소리, 개의 목소리로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들은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떠들면 안 됐지만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걸렸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 있으래요. 그래서 뒤로 가서 서 있었죠.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그때가 밥을 먹고 나자마자 직후였던 5교시였거든요. 근데 왜 5교시 진짜 졸린 그 시간이잖아요. 밥 먹고 나서 뭔가 약간 노곤노곤 약간 졸음이 쏟아지는데 뒤에 서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약간 졸린 거야. 그래서 근데 저 말고 한 5분인가 지났더니 다른 친구도 이제 떠들다가 걸려가지고 저처럼 뒤로 나와서 서 있게 됐더라고요. 근데 나 아무튼 여기 머리 풀고 마저 해줄게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시켰는데 그냥 정말 별 내용도 없는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앞에서 떡하니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제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큰 소리로 떠들겠어요. 그 뒤까지 나가서. 그래서 제가 진짜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또 그렇다고 옆에 친구가 말 시키는데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같이 동조는 했죠. 그래서 정말 작은 아까 그 개미 목소리보다 작은 목소리로 진짜 조용하게 약간 보카즈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또 제 이름만 부르면서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도로. 근데 저만 또 걸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아무리 제가 작게 떠들어도 제 목소리가 약간 다 그 피치들을 뚫고 선생님 귀에 꽂힐 만큼 네, 그런 옛날부터 독특한 목소리를 가졌다는 거를 여러분들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난 그냥 진짜 얘기를 하는 건데 친구들이 너 코 풀었냐고 코가 막 막힌 것 같다고 코를 막 풀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제 목소리대로 말하는데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었죠. 목소리에 관련된 썰도 진짜 한 30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제일 기억나는 네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귀걸이는 약간 이게 무슨 모양이지? 약간 해바라기 모양? 그거를 껴줄게요. 네. 확실히 뭔가 여기 하나 반짝반짝 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화장과 옷과 머리까지 다 같이 준비했던 영상이 끝났는데요.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느끼고 더 친근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같이 준비한 영상은 앞으로 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고 오겠다 약속은 못 드려도 꾸준히 정말 꾸준히 앞으로 계속 들고 올 컨텐츠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